예장합동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제67회 교사 지도자 수양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했습니다.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수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진행됐으며 주일학교 교사와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한편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수양회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회별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코로나 시대 교사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